훈훈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게임에서도 훈훈할 수 있을까요? 가보도록 하죠. 자, 경 시작됐습니다. 자, 4시 방향 박지호 선수입니다. 박지호 선수의 진영은 4시고요. 자, 박지호 선수. 그리고 9시 장출레이. 중국 선수거든요. 중국 프로게이머. 자, 중국에서 랭킹 1위 박지호 선수에게 채팅하면 영어로 대화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말이 없어졌네요. 박지호 선수. 자, 어쨌든 중국, 예. 이번 경기에서 중국의 힘을 한번 또 보여줄 수 있을지. 예, 어쨌든 뭐, 지영우 선수는 그, 아쉽게, 예, 현재 2패로 패자조에 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렉이 있어요. 중국이기 때문에 이해해야죠. 자, S천상님께서 용상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방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중국의 프로게이머가 이번 랭킹전 1위 한다. 그러면은, 진짜 한국에 데려와서 진짜 스타리그 출전시켜도 될 만큼의 실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막말로 여기서 16강만 가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겁니다. 장출레이. 예, 절대 한국의 스타크래프트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자, 중국의 장출레이. 아직까지 중국의 스타크래프트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긴다 했고, 예전에 한국에서 e스포츠가 굉장히 스타1이 인기 많을 때 중국에서 하던 스타1을 좋아하던 사람만 하더라도 2천만 명이 넘었다고 했거든요. 인구수로. 사실 13억이 2천만 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2천만 명이 스타크래프트를 즐긴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예, 예전에 임유한 선수가 중국에 이벤트 게임이나 그런 걸 갔을 때 굉장히 많은 그 공항에 진짜 한류의 연예인 못지않은 그런 인기를 보여줬던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예, 봉구님께서 스카 다섯 개 감사합니다. 자, 더블님께서 스카 감사드리고요. 자, 박지호가 중국 선수에게 제대로 된 신고식을 치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중국 게이머 힘을 보일 수 있을지, 경찬찡님께 스카이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대 중국의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예, 옛날 박지호 선수 맞습니다. 예, 옛날 그, 소원사 리그의 다자신있어라는 아이디로 마지막 아쉽게 GG를 치면서, 예, 다자신있어의 GG, 뭐 이런 아쉬웠던, 예, 그런 그 박지호 선수 맞습니다. 자, 스타포레버님 여기서 10개 감사드리고요. 자, 프로방기 빼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오브로드로 상대방이 2캐논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완대사리님께서 초콜릿 11개 감사드리고요. 자, 어쨌든 뭐 저글링들이 자 가고 있지만 캐논 2개 완벽하게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출레이, 그 한국과 중국의 스타일,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스타일은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프랑스 게임인가요? 베르트랑? 베르트랑이 처음에 더블컴하고 멀티 막 먹을 때 한국 선수들이 사실 저거 뭐하는 스타일이야? 이러다가 이제 퓨전이 된 게 지금은 자연스럽게 앞마당을 먹고 멀티를 늘리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외국인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저도 예전에 뭐 그 아는 감독님에게 들었지만 그 마인드가 굉장해요. 외국의 마인드가 우리나라는 규칙적인 생활에 규칙적인 연습을 요하지만 외국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을 때, 예전 뭐 기온 패트리 선수라던가 베르트랑 선수라던가, 예, 그래서 같은 팀의 선수들은 규칙적으로 게임을 했지만 외국 선수들은 규칙적이지 못한 자신이 하고 싶을 때 게임을 했던, 예, 외국 선수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장출레이 선수가 과연 한국의 스타원의 그 문화를, 예, 정말 한번 또 충격의 그 박주에게 패배를 안겨줄 수 있을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해철 하나 돌아오고 있는데, 예전에 그 기온 패트리 선수를 한 6년 전에, 예, 실제로 만났을 때 기온 패트리 선수가 와우, 당신 APM 짱이다, 예, 막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게임은 안 했습니다. 같이 하자 그랬었는데, 예, 왜냐면은 그때 한창 APM 빠른 척을 제가 한창 할 때였기 때문에, 예, 그냥 그 어느 정도 한다 이 정도로만 해서 아마 기온 패트리 선수에게 제 기억은 굉장히 잘하는 게임으로 기억을 하고 있겠죠. 자, 어쨌든 사이버레스 콜라가고 있는 박지호 선수인데, 자, 저글링들이, 예,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저글링들이 다섯 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예전에, 어차피 지금 한 6년 지난 일이니까 말하는 거지만,
예전에 그 제가 이제 온게임넷에 어떤 방송을 할 때 한동욱 선수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한동욱 선수가 신한은행에서 우승을 하고 제 프로그램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아니다. 자, 이러면 스파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자, 저걸링 6기죠, 저걸링 6기. 자, 저걸 6기인데 지금 캐논 2개 치러서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자, 한동욱 선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PD님이 야, 소니 그래도 스타 좀 하는데 한번 한동욱 선수랑 한번 해봐라. 예, 루나더 파이널이었어요 맵이. 그래서 제가 저 못하니까 제가 테란하겠다, 종족 바꿔서 해보자, 한동욱 선수 저거 하자고 해가지고 전 스텝 아이스크림 내기를 한번 하자고 했었어요. 제가 첫 게임을 딱 했는데 테란으로 해서 그때 한창 소풍 러쉬라고 해서 제가 SCV와 마린 끌고 와서 올인인데 제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 선수가 방송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졌었죠. 그래서 두 번째 경기에서 제가 이제 프로토스를 하고 한동 선수 테란 해가지고 제가 졌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끝냈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아이스크림은 아무도 안 샀습니다. 절 6년 전의 비밀, 6년 전. 자, 커서한기. 자, 이러면서 지금 또 커서한기 오고 있죠. 자,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박지원 선수, 장춘레이 선수 뭐 긴장 안 하고 그냥 한국의 아마추어급으로 생각하고 편안하게 게임을 할 거예요. 예, 편하게 게임 할 겁니다 분명히. 자, 이러면서 지금 커세어는 2기입니다 커세어 2기. 자, 이러면서 지금 커세어 2기가 지금 오브로드를 때리고 있는데요 지금 좋아요. 자, 오브로드를 때리고 있는 자 박지호 선수입니다. 장출레이 선수의 오브로드를 치고 있고 한 마리를 잡아냅니다. 하지만 스커지, 오, 장출레이. 자, 박지호가 깔끔하게 지금 오브로드 잡고 리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커이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예, 스커이 잡히고. 그렇죠, 박지호 선수 정도면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지도가 있죠. 예, 스타크래프트를 아는 그 사람들이라면 박지호 선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부산이라는 아이디를 그만큼 유명한 선수랑 예, 장출레이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장출레이가 오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멋진 경기만 보여줘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멋진 그런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자, 어쨌든 저걸링 한기가 지금 또 자 한시 앞마당 쪽으로 자 가고 있는 저걸링 한기. 유명합니다. 박지원 선수 굉장히 유명하죠. 지영훈 선수도 굉장히 유명하죠. 중국에서. 자, 오늘 소닉 해설 왜 이래요? 선수들이 돈 줬나요? 아니 그럼 내가 평소에 선수들을 깝니까? 예, 아니 내가 선수들 당연히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건데 뭘 오늘 돈을 줘 나한테 선수들이 그대로 말하는 건데. 자, 히드라이스크 찍어내기 시작하는 장출레이 선수. 예, 장출레이. 자, 이러면서 커세어들이 자 지금 이쪽에 모여있는데 예, 이러면서 플리피콘이 올라가고 있는 박지호 선수입니다. 플리피콘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예, 지금 웹을 쓰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리버와 커세어의 웹 조합으로 예, 장출레이 선수를 묶어두겠다 이런 그 조합인데. 자, 과연 이런 그 박지호 선수 예전에 강민 선수가 이런 전략을 많이 써서 저그들을 후드로 팼던 기억이 있는데 박지호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근데 버로 센스는 야, 정말 장출레이 선수 이런 센스 있는 플레이 좋습니다. 예, 버로우로 상대방의 시야, 나가는 시야를 다 확인하고 있어요. 이쪽도 버로우, 예, 이쪽도 버로우. 자, 다만 이 저글링의 아쉬운 점은 질럿이 지나가기 때문에 예, 질럿 볼 거 없거든요. 아, 드라군 한 마리 지나가요. 어차피 질럿이나 드라군이나 팬티 안 입고 다니는 유닛들 아니겠습니까? 예, 저글링. 자, 이러면서 지금 커세어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커지 봤어요? 셔틀 봤어요? 자, 봤는데 장출레이가 막으러 올 수 있을지. 시드라리스크들까지 자 깔끔하게 막으러 옵니다. 깔끔하게 좋아요. 깔끔하게 막으러 왔고 자 박지원 선수의 커세어와 셔틀 다시 셔틀은 돌리고 있고 커세어 돌리는데요 지금 시드라리스크는 본진 쪽으로 가 있습니다. 자,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장출레이 선수 시드라리스크 많아요. 장출레이
자, 떨어지는데요. 드론은 피해요. 빨라요. 반응 빨라요. 창출해. 아! 보로하지만 드론 두 개 잡혔습니다. 자, 빠른 반응을 보여준 장큐레이 선수. 중국의 현재 저그 랭킹 1위거든요, 장큐레이. 자, 한국의 e스포츠 스타 원만큼은 한국이 무조건 최고의 위치를 달리고 있지만 오늘 장큐레이가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자, 크세요. 장큐레이 무시할 선수가 아니에요. 고위협된 히드라입니다. 자, 커세요! 한 개! 두 개! 자, 두 개까지 잡아냅니다. 장큐레이. 자, 이쪽 오브로드가 바꾸의 셔틀 맞고 반응! 반응 한 번 더 드론들은! 바로 갑니까? 셔틀이 뺍니다. 셔틀이 빼요. 지금 있으니까 뺍니다. 어, 굉장히 좋은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장큐레이입니다. 예. 박지호 선수. 이게 우리 한국 선수에게 지는 것보다 타격이 클 수가 있거든요, 박지호. 예, 타격이 클 수 있어요. 차라리 아마추어 고수한테 지는 건 모르겠지만 중국의 장큘레, 물론 장큘레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또 한국 대 국가 대결전이라 생각을 했을 시에는 굉장히 이게 또 보는 시청자들이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중국이기 때문에. 예. 왜냐면 한국 축구도 중국에게 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 커세요. 아, 셔틀 두 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셔틀 두 개. 박주의 이 셔틀 두 개가 굉장히 크게, 자, 들어갈 것 같은데, 데미지 크게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서 8년 짓고 있고요. 장출레 오브로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바로 시켰어요. 야! 좀만 더 빨리 바로 했으면은, 이거 셔틀 그대로 터진 거였어요. 자, 웹을 뿌리는 박주인데요. 뺍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이렇게 웹을 뿌리는데 굳이 여기서 싸울 필요 있어? 나는 빼서 싸우면 돼. 이거거든요. 한 번 더 웹 뿌려야지. 한 번 더. 한 번 더 웹을 뿌려야지.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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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리바, 리바, 리바. 한 개. 아이고, 리바기 잡히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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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웹 사라졌고요. 웹 한 번 더 뿌릴 거 없나요? 자, 이러면서. 자, 본진 쪽, 본진 쪽 버로 해야죠. 버로. 드론들은. 자, 이쪽에 오버로드 드랍업인가요? 장출레이. 이러면서 오버로드와 드론들을 빼고 있는 장출레이 선수고. 자, 어쨌든 이 드랍을 준비하고 있는 장출레이입니다. 앞마당 쪽은 리버 두 개, 본진 쪽은 비어있고 오버로드들이, 자, 이제 드랍을 가요. 하지만 리버 세 개로 재미를 보고 있는 박지호. 자, 적절하게 재미 보고 셔틀은 빼고 있는데 박지호. 본진 쪽 장출레이는, 자, 오버로드 떨어집니다. 오버로드 떨어져요. 장출레이의, 자, 오버로드 드랍 떨어집니다. 히드라드 떨어지고 장큘레이! 장큘레이! 본진 쪽 터는 장큘레이입니다. 박지호! 본진 쪽 렉서스 쪽 프로브들 빼고 있고요. 리버 3개입니다. 리버 3개! 자, 리버 3개인데, 자, 어쨌든 히드라드 스크롤 데미지를 줄 만큼 줘야 되고, 장큘레이 선수! 이러면서 리버 한 개 잡아내고 리버 두 개 있습니다. 리버 두 개. 하지만 셔틀의 리버 태오는 박지호고 넥서스 깨야죠. 넥서스를 안 깨나요? 지금 넥서스를 깨야 그나마 이 히드라가 잡혀도 손해가 아닌데 약간 판단력이 흐려지는 장출레이입니다. 이러면서 11시 멀티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히드라이스크들 장큘레이. 자, 이러면서 6시 멀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장큘레이 선수. 11시 쪽 드랍을 하면서 리방이 잡아내고요. 어, 이런 거는 좋아요. 치수를 하게끔 합니다, 장큘레이. 자, 이런 플레이 좋고, 히드라이스크들이 컷에 내려오는 거. 자, 한 번 더 압박 주고요. 자, 방금 전에 장출레이 선수 플레이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어, 셔틀 주세요. 셔틀! 셔틀! 안 터지네요. 박지호도 긴장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예, 긴장하면서 다녀야 돼요. 자, 커세와 셔틀. 이러면서 병객들 커세와 셔틀이 이쪽 드론들은 뺍니다. 드론들은 빼요. 예, 드론들은 잘 빠졌습니다. 다시 오로드가, 자, 다시 한번 이쪽 캐논 깨기 위해 히드라들이 추가적으로 오는 것 같고 리버 3개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해처를 부시고 있는 박지호. 좋아요, 박지호. 이런 플레이 좋아요, 박지호. 자, 이런 플레이로 박지호 선수. 자, 좋습니다, 박지호 선수. 좋아요. 이러면 성큰
가스까지 깨고 있고요. 아, 좋은데요, 이거는. 에, 선크 또 깹니다, 박지호. 자, 이 멀티를 깬 거는 좋아요. 이러면서 이쪽 본진 쪽에 럴커드랍까지 하는 장출레이. 자, 해처리가 위험한데요. 리본 두 개 있습니다. 리본 두 개 있는데, 해처리는, 아, 해처리 죄송합니다. 넥서스. 넥서스는 깨졌습니다. 자, 넥서스 깨졌고, 자, 장큘레이 선수. 본진 쪽 넥서스 깨고, 그래도 앞마당밖에 없는 박지호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11 쪽을 어쨌든 장큘레이가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이러면 저그는 그래도 6시가 돌아가거든요. 가스가 없다 하더라도. 물론 리버의 숫자는 많습니다, 지금. 캠 내리겠습니다. 커세어들. 자, 셔터 투 셔틀인데 조심조심 다녀야 돼요. 조심조심. 자, 이러면서 히드라. 어우,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어이구, 리버의 폭격에 난리 나는 드론들이에요, 지금. 자, 이러면서 박준수 리버들은 그래도 많이 모으고 있고, 아직 멀티가 그래도 아직 없기 때문에 박지현수는 최대한 피해를 계속 줘야겠죠, 지금은. 자, 박지호 리버로. 예, 그래도 리버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 리버로 순식간에 털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야, 이런 플레이는 칭찬받을 만한 플레이예요. 아, 오히려, 아이고, 풀업으로 스플래시 데미지 주려다가 17킬 당했습니다. 박지호 이러면 자원 못 캐요. 자원 캐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겠는데요, 지금. 앞마당이 털리고는 있지만, 박지호 선수 지금, 아, 그래도 옵션 나와서 겨우겨우 럴크 한 마리 잡아냈어요. 자, 이거는, 스파이어가 있고요, 장출레이. 드러나기 뽑아내는 박지호입니다. 박지호 선수, 이러면 스커이까지 올라오고 있죠, 지금. 자, 커셋을 내려오는데, 이쪽, 그래도 시드라를, 와, 웹 적절하게 뿌려냅니다. 아, 이러면서 앞마당 털고 있고, 차근차근, 예, 멀티 하나씩 먹고 있는 박지호 선수입니다, 지금. 자, 박지호, 앞마당 깨져. 이러면은, 예, 장출레이 자원적으로 압박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이러면은. 자, 근데 옵저, 오, 옵저버 잡아주세요. 어우, 셔틀까지. 자, 장출레이. 리버드 많아요. 자, 근데 커세어가 많죠. 커세어 많기 때문에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공유 업그레이드 있어요. 자,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예. 이러면서 지금 11 쪽에 멀티가 없다 하더라도, 자, 지금 이쪽 리버와 앞마당에 또 리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스컬들. 박지호 선수와 장출레이 선수가 멋진,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천이 지금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히드라 럴커. 히드라 했을 때는 다시 올라와요. 자, 이러면서 저글링과 히드라들. 이야, 웹 정말 잘 뿌리는데요, 박지호. 예, 박지호의 오랜만에 내가 박지호다. 내가 중국에 알려진 부산 박지호다. 내가 소울사리는 박지호다. 이런 경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 박지호. 이런 경기에서는 다 자신 있어라는 아이디 나와도 됩니다, 박지호. 야, 이거는 해처리. 박지호 선수. 정말 잘해주고 있는 박지호. 한국의, 예, 박지호 선수.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 6시 멀티까지 깼고, 이러면은 지금 장출레이 선수와 박지호는 자원 하나만 먹고 있는 상태. 본진 쪽 먹고 있는 장출레이. 근데 병력이 많이는 없습니다. 예, 리버거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박지호. 네, 정말 그 박지호 선수의 가장 장점을 꼽자고 하면은 리버. 아이고, 뭐 난리 납니다. 예, 뭐 떨어지자마자 녹아요. 장출레이 아쉬워서 지지를 못 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장출레이 선수가 지금 아쉬움에 지지를 못 치고 있는데, 자, 투셔틀 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버로를 해놓을 걸 그랬죠, 히드라. 어차피 옵저버 같이 안 오는데 차라리 버로를 해서, 에, 없는 척이라도 해서 잡는 게 더 좋을 텐데, 22킬, 37킬, 22킬. 에, 이거는 뭐, 오늘 리버, 영웅 리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웅 리버들을. 자,
웹 한 번 더 풀이죠. 웹 스톤보다 더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컷의 웹 공격. 야, 이러면서 투 셔틀. 자, 투 셔틀은 웹 뿌려대면서 리버 내리면 되거든요. 웹 뿌려댑니다. 웹. 아, 이거 히드라드를 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박주예요. 야, 장출래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중국에서 있는 리그에서 상금이 우리나라보다 상금이 높다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 선수들 중국을 정복하러 가야겠는데요. 아, 리버들 이러면서 스퀘어를 왜 뿌려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열리는 중국에서의 스타 대회는 우리나라의 상금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리버들. 아, 드론들. 이, 뭐, 쓸쓸한 버러우. 자, 쓰리 리버로 해처리를 부시고 있고, 리버 한 마리, 아, 히드라 한 마리 잡아내고요. 자, 어쨌든 박지호는 박지호입니다. 네. 박지호는 박지호예요. 자, 드러군. 투셔틀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박지현수. 뭐 그래도 장출래가 이쪽 멀티 먹고 또 예 천천히 먹으면서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런 그 플레이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우르드 이러면서 그래도 스케일 마지막까지 히드라와 스커즈로 박아대면서 끝까지 최선 다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소닉님 장출래 닮았나 이러는데 예, 장출래 선수 잘생긴 선수입니다. 예, 저는 안 닮은 것 같습니다. 잘생긴 선수기 때문에. 예, 이건 진짜예요. 네, 제가 잘생겼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장슐레이 선수가 더 낫죠. 자, 이러면서 투셔틀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면서 스컬 잡아내고 자 리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 어쨌든 아홉 쪽에 멀티를 털기 시작합니다. 예, 장슐레이 이제는 힘들어요. 장슐레이, 아, 장슐레이 그래도 이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한국이든 중국이든 예,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박지호, 예, 국가전에서의 이런 취지가 나옵니다. 첫 세트를 박지호가 잡고 두 번째 세트는